상은이의 반짝반짝 빛나는 축구 재능, 그것이 궁금하다. 상윤아, 축구 재밌어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많이요. 5살부터 축구 좋아했어요. 축구공이 너무 재밌어요. 1년 됐어, 1년. 생각한 것보다 더 애기예요.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타고난 거죠. 시합을 할 겁니다. 제일 작아. 초등학교 1, 2학년들의 시합에 낀 유일한 유치부 선수. 저렇게 작으면 몸싸움이 잘 안 될 텐데. 잘 잡아놓고 상현아. 마치 공과 몸이 하나가 된 듯 수비수들을 따돌리던 그때. 아니, 잘한다. 해, 상현까지. 허를 찌른 상대의 반격. 뺏겼어요. 그대로 골문이 뚫려버렸다. 1대0 실망도 잠시. 상윤 올라가. 자, 길게 한번 갑시다. 길게. 상윤이 사전에 포기란 없다. 잘 뛴다. 역습의 기회를 노리며 경기장을 종횡무진. 네. 뛰어내리네. 드디어 만회할 기회가 왔다. 오. 이제 돌파해야죠. 자신감을 되찾고 자유자재로 공을 컨트롤하는데. 심지어. 이 기술 봐라. 이 기술은 저 우리 이강인 선수한테 봤던 그. 마르세유 턴. 이강인 선수의 주특기 마르세유 턴이다. 그렇지, 아주 좋다. 짧은 순간, 빠른 상황 판단력으로 화려한 기술 축구까지 선보이는 상윤이. 아니 근데 안 뺏겨, 죽어도 안 뺏겨. 6살이 마르세유 턴을 어떻게 해요? 당황한 수비수들을 따돌리는데 성공. 그러나. 반칙. 페널티킥입니다. 아, 페널티킥이 쉽지 않은데. 네? 자. 형들이다. 상윤이가 해. 1대0 지고 있는 상황에서 형들을 제치고 킥으로 나선 상윤이. 디딤발이라든지 뭐 공에 대한 뭐 감각, 어느 부분을 맞춰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상윤이처럼 정확하게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찾는 거는 거의 드물어요. 과연 그 결과는? 상윤이의 활약으로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다. 저렇게 바로 쏠지 몰랐던 거지. 상윤이의 귀에 눌린 거죠. 타이밍을 뺏은 거죠. 킥 하자마자 바로 그냥 쏴버리니까. 골 넣으면 기분이 최고예요. 이게 세레머니예요? 너무 잘한다. 상윤이 쓸 수 있는 축구 기술 다 말해줄 수 있어요? 징가 시저스 팬텀. 뭐 다 알아. 무슨 일이야? 우와, 안 해. 다 알아. 가슴 다치, 바지 팬츠 알려줄게요. 그 중에서 제일 자신 있는 기술은 뭐예요? 마르세유 턴이. 마르세유 턴은 언제 쓰는 거예요? 나 사람이 멀리 있을 때 꼭 못 가져가게 몸을 막는 거예요. 아.